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영양 만점 얼큰 수제비와 단무지 무침. 지금부터 재료 소개할게요. 주 재료로는 밀가루 3컵, 계란 1개, 호박 1개, 감자 1개, 오이 1개, 단무지 350g이 필요하고요. 양념 재료로는 포도씨 오일 1큰술, 소금 1작은술, 멸치와 말린 새우 각각 30g, 양파 1개, 청양고추 5개, 피시소스 1큰술, 오색후추 1작은술, 마늘 2세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국물 재료로는 간장 1큰술, 국간장 1큰술, 맛술 2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단무지 무침 양념 재료로는 고춧가루 2큰술, 참기름 2큰술, 그리고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냄비에 손질한 멸치와 말린 새우 각각 30g, 양파 1개, 청양고추 5개, 피시소스 1큰술, 오색 후추 1작은술, 마늘 2세톨과 물을 넣고 끓여 국물을 우려낸다. 밀가루 3컵, 계란 1개, 소금 1작은술, 포도씨 오일 1큰술에 물을 조금씩 넣어 반죽한다. 반죽한 밀가루를 비닐에 넣어 30분 정도 숙성시킨다. 국물이 우러나면 건더기는 건져내고, 준비된 국물에 반죽한 수제비를 얇게 떼어 넣으며 끓인다. 마지막에 감자 1개, 호박 1개를 작고 얇게 썰어 넣는다. 간장 1큰술, 국간장 1큰술, 맛술 2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넣는다. 단무지는 얇게 채썬 뒤 물기를 꼭 짠다. 오이는 돌려 깎은 뒤 가늘게 채썬다. 단무지에 고춧가루 2큰술, 참기름 2큰술, 후추를 넣고 무친다. 오이는 양념한 단무지에 가볍게 섞어낸다. 추운 날씨에 얼큰 수제비 한 그릇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됐나요? 얼큰하고 따끈한 국물에 얼큰 수제비와 매콤 아삭한 단무지 무침 완성입니다.